안녕하세요, 하마미기입니다. 냥커대 전쟁 돌아왔습니다. 태그특기장 프로, 이거는 난이도가 고난도. 이제부터 조금 할만하려나? 스코어 보상을 보면 7500점. 아직도 할만하진 않을 것 같군요. 아, 저번에 열심히 짜놓은 덱을 나가야 되나? 아니면 또 기린 달래야 되나? 좀 고민이긴 한데, 또 저번에 열심히 짜놨으니까, 어디 갔냐? 내 덱은 어디 갔어? 그렇지. 다시 한번 믿어봅시다. 좀 세겠지, 설마. 고난도인데. 극난도가 따로 있지. 안 세겠네. 발빨은 춘리 정도 달려줄까요, 그럼? 에일리언이네. 그러면은 뭐 너로 정했다. 바이바이. 끝났다고 합니다. 이거 말고 강모 같은 거 넣을까? 오우, 히트백을 시킨다고? 좀 세네. 고난전쯤 되니까 좀 세네요. 히트백도 시키고. 근데 성잘못 보시네. 33,000. 춘리 잘 보신다. 고난도 별거 없고요, 역시. 초고난도 정도 돼야지 뭔가 대결을 하는 그런 맛이 날것 같아요. 초고난도다. 말이 끝나기 무섭게. 아닌가? 극난도쯤 돼야지 대결을 맛이 나나? 그래도 제대로 된 덱에서 히트팩도 당하고 그랬으니까 상대를 좀 존중을 해주죠. 또 에일리언이네? 1대1, 지금 1대1 최강자가 지금 블랑카가 되는 분위기인데? 이렇게 에일리언 많이 나오지? 25만. 아, 강모가 있었어야 돼. 그래서 성을 팍팍 부시지. 사울로마나 성부실로마나. 그러면 괜찮지 않습니까? 나머지 한 놈은 누구였을까? 잘 모르겠고. 잠깐, 나 경험치 가득 차는 거 아니야? 가득 찼구나. 쓸 수가 없어요. 쓸 수가 없습니다. 나머지 하나는 누구였을까? 그래, 에일리언, 뭐 나오고, 걔가 좀 버티는 사이에 뒤에 좀비가 쏙 들어왔으면은, 방심하고 있으면은 질 수도 있지 않을까? 라고 생각하지만 정이 너무 빨리 부셔진다. 태그매치 원래 의도가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? 응? 하나 있는 거 보고 빨리 죽이고 성부시려고 그러는 찰나에 뒤로 누가 쑥 들어와가지고 뒤통수 치는 뭐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요. 배경도 새로 만들어줬는데 이거 너무 허무한 거 아니야? 원, 투, 아, 쓰리를 못 견디네. 원, 투 가셨고요. 에일리언 검은 적 초대 아주 제대로 나가긴 했는데, 이제 좀 센가? 좀세 보이죠? 둘이 조합 좋다. 아, 이번에 뭔가 격투 태그 매치하는 느낌 난다. 2대2로 극난조쯤 되니까 싸움이 좀 되네. 그쵸? 콩나물 시루가 아주 제대로 딜하고 있어요. 아, 배를 안 짜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? 물론 이 돈을 쓸 데는 없지만, 왠지 돈이 낭비되는 느낌이 아주 기분이 안 좋아요. 야, 요번엔 좀 제대로 됐다. 완벽하게 카운터 쳐서 한 놈은 밀어내고, 한 놈은 극딜을 담당하는 히트백도 시키면서, 둘다 3연타. 삼삼하네, 삼삼해, 말 그대로. 극난도쯤 돼야지 뭔가 좀 싸우는 느낌이 나는군요. 자,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내일도 나오겠죠? 내일은 좀 싸울 만할 듯.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